다시 경찰서로 들어서는 현석 씨가 뭔가 비장해 보입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던 걸까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래도 제가 죽인 것 같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살인을 시인하는 겁니까? 어쩌다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뭐라고 하길래 술집 여자인 줄 알았어요. 말다툼하다가 한 대 쳤는데. 아들과 단둘이 살던 노모가 어느 날 아침에 구타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봤을 때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고한 아들을 제일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아들이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을 했고요. 귀가 시간조차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결국 자백한 아들의 진술이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어젯밤에 어떤 술집 여자 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 대를 쳤는데 픽 쓰러져서 힘이 없네? 하고 바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황상 다른 범인의 침입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백도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 다음날 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로 현석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 부여자를 용서하세요. 어머니. 현석 씨는 장례를 마치고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대기하던 경찰의 전화가 울립니다. 네, 반장님, 거의 끝나갑니다. 네. 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경찰이 현석 씨에게 달려갑니다. 현석 씨! 현석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요. 죽게 내버려둬요. 당신이 왜 죽어요? 어머니, 나도 따라갈게요. 당신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현석 씨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경찰. 그는 이미 자백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로 현석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 부여자를 용서하세요. 어머니. 현석 씨는 장례를 마치고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대기하던 경찰의 전화가 울립니다. 네, 반장님, 거의 끝나갑니다. 네. 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경찰이 현석 씨에게 달려갑니다. 김현석 씨! 김현석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요. 죽게 내버려둬요. 당신이 왜 죽어요? 어머니, 나도 따라갈게요. 당신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진짜 살인범 잡혔다고요. 진짜 살인범이 잡혔다는 경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새벽에 자백을 한 현석 씨가 장례를 치르고 있던 그 시각,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엄청 효자였다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술 취해서 어머니인지도 몰랐대잖아.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취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 안녕하세요, 현철입니다. 잠깐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해륜 사건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던 가운데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됩니다. 경찰의 용의선상에 새롭게 떠오른 인물은 현석 씨와 가장 가깝게 지냈다는 박동훈이었습니다. 3일 전 밤에 어디 있었다고 했죠? 지난번 조사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술집 앞에서 형이랑 헤어지고 집에 가서 바로 잤다니까요. 박동훈 씨, 이것 좀 보세요. 집에서 잤다는 사람이 김현석 씨 집 앞에서 통화를 하셨네요. 그게 사실 데려다 주러 가긴 갔었는데요.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나 갈게. 현석 씨 잘 가요. 형, 조심히 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현석 씨가 걱정되어 따라갔던 박동훈과 김수영. 그러나 인사불성이 된 현석 씨는 수영 씨의 손길을 뿌리치는데요. 아유, 형. 왜 이렇게 취했어? 저 그만 먼저 갈게요. 네. 수영 씨는 먼저 집으로 가고. 형, 아이고 일어나봐. 동훈 씨는 현석 씨를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손도 왜 이렇게 다 까졌어? 집에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현석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 다 왔어. 이제 들어가자. 여보세요. 예? 에이씨, 시간이 무슨 간 거잖아요. 형, 아니야. 현석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이란 박동훈. 과연 그의 주장은 진실일까요? 형 눕혀놓고 바로 나와서 집에 갔다니까요. 아침에 김현석 씨 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안지준 씨 살해했죠? 진술 내용을 계속 반복하던 박동훈이 결국 살인을 시인하는데요. 아이고, 이놈 자식들. 눈에 또 새벽까지 술 마셨지 또? 응? 네가 문제야 항상. 응? 어떻게 너만 나고 나서는 맨날 술이냐? 응? 너 우리 아들 장가 못 가고 늙어 죽으면 책임질래? 응? 아, 언니. 아들놈이 장가 못 가는 게 왜 제 탓이에요?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여운데요. 아, 이 집구석에 볼 게 없으니까 시집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 이 자식은 말하는 것 좀 봐. 난 처음부터 네가 재수없고 음흉하게 생겨서 마음에 안 들었어 이놈아. 우리 현석이가 착하니까 너랑 같이 어울려 준 거야. 하여튼 근본 없는 것들이랑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알았어. 결국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박동훈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직장 선배의 어머니를 폭행하다 사망하자 씨는 자신이 왔던 흔적을 모두 없애고 피해자 모자의 집을 빠져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필름이 끊겼다 그러죠. 자기가 직장 후배를 데려와서 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아들에게 어머니를 살해할 뭐 다른 정황이 없다라고 하니까 평소에 소심하고 또 효자였던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어머니를 죽였나?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자기의 직장 후배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3일 만에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사건 당일 아침 무사히 집을 빠져나왔다고 안도한 X는 대문을 닫는 데는 그만 신중하지 못했었는데요. 대문을 너무 크게 쾅 하고 닫는 바람에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X를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박동우는 10년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효자 중에 효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어머니 죽인 살인범으로 만들어요? 아, 내가 살인범으로 몰랐어? 당신들이 조사를 똑바로 했어야지. 김현석 씨는 자기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아무 기억이 안 나도 그렇지. 형은 그걸 왜 지가 뒤집었어? 아이씨. 나흘 만에 진짜 살인범을 알게 된 현석 씨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아유, 아유,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야. 엄마가 무슨 꼴 당할지도 모르고 소리치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평소 어머니를 끔찍히 아꼈던 자신을 좀 더 믿었다면 스스로 어머니의 살인범이 되는 고통에 빠지진 않았을지 모릅니다.